참치할 수 있는 요리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. 이게 다 이번 이벤트에 응모한 요리법이야? 네, 팀장님 모시라고 인사했어요. 어때? 괜찮은 게 있어? 뭐 황당하고 억지스러운 것도 있지만 참신한 레시피도 많아요. 우선 팀장님하고 저하고 읽어보고 괜찮다 싶은 거 골라서 최종 심사해줄 전문가한테 보내줘. 알겠어요. 건수 제한하지 말고 쓸만하다 싶은 건 전부 골라봐. 알겠습니다. 확실히 담배 같네. 다이어트 식품으로 닭가슴살도 많이 먹지만 요즘엔 참치도 많이 먹습니다. 단백질이 풍부하니까요. 네. 어서 와. 장대리도 먹어봐. 지난번에 장대리가 시장 조사에서 낸 의견을 많이 반영했는데 어때? 맛있네요. 기름기가 짠맛이 덜해요. 날 잡아서 전문 편을 시식해야 하도록 하지.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럼 저 먼저 일어나 봅시다. 장대리, 전문 편을 시식해 잡히면 연락 줘. 네, 수고하십시오, 시장. 그래, 레시피 공모는 잘 되고 있어? 네, 어제로 마감했습니다. 생각보다 다양한 레시피가 있는데요. 사모님께서 참치 요리를 잘하시는 걸로 들었습니다. 잘하는 편이지. 우리 집에선 참치가 익숙하니까. 참치 요리 레시피 북 때문에 그러는데 사모님 레시피도 좀 받으면 안 될까요? 지난번에 참치 동그랑 등을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. 아니, 그걸 먹어봤어? 제가 너무 뻔뻔하죠. 죄송합니다. 아무리 일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부탁드리는 거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뭐 생각이 나름이겠지. 난 네가 날 거북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게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한편 신통해. 오래전부터 아버지 친구분으로 알고 있어서 그럴 겁니다. 그래. 서로를 불편하게 하는 일은 가급적 생각하지 않는 게 낫겠지. 알았어. 집사람 레시피 받아줄게. 회사를 위하는 일이라면 나도 적극 협조해야지. 감사합니다, 상무님. 장지환 진짜 뻔뻔하다.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희주 아버지를 대할 수 있다니. 앞으로도 평생 그럴 수 있을까? 야, 너 임마 애들 관리는 어떻게 하길래 걸핏하면 관두는 거야? 아주 대균이는 다시 나올 거예요. 어머니가 백내장 수술을 받게 돼서 3일만 쉬겠다고 했거든요. 대균이 그 녀석 이번에 방통대 원서나 때더니 어떻게 됐어? 아직 얘기 없던데요? 대균이 집 알고 있으면 저녁에 잠깐 갔다 와. 봉투 하나 만들었어. 아, 예. 저 먼저 갈게요, 사장님. 어, 그래. 수고했어. 아니에요. 수고하셨습니다. 이제 열심히 하지? 예. 성격도 좋고 일도 야무지게 해요. 밥값 하는데요? 그래야지. 나는 밥값 못하는 인간이 제일 싫다. 이 사람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늦어? 여보세요? 엄마! 아유, 애비야, 너 정말 직장에서 잘린 거냐? 에이, 잘리긴요. 그만둘 때가 돼서 그만둔 거예요. 걱정 마세요, 엄마. 용돈은 챙겨드릴게요. 아니, 지금 내 용돈이 문제야.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? 엄마는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아, 무릎 아픈 건 좀 어떠세요? 아프다고 가만 계시면 안 돼요. 운동하셔야 돼요. 예, 엄마 들어가세요. 예. 어서 오세요, 박 회사님. 언니 뭘 하셔? 닭정심이 입 무거운 줄 알았더니 돈하고 관련된 건 빠르네, 빨라. 아, 뭐하러 노인네 걱정시키냐? 당신은 10만 원이 푼돈이지. 나한텐 거금이야, 거금. 세훈이 어학연수 뭐고 이참에 그만두고 들어오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한 걱정이라고.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일만 잘 되면은 세훈이 6개월 다 마치고 와도 돼. 생각하는 일이라니? 어, 탄다, 타! 어, 당신 부추순 좋아하지? 얼른 옷 갈아입고 와. 무슨 꿍꿍이가 있길래 저렇게 신이 날까?
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? 춘보이가 다른 일도 시키는 거 아니야? 아이고, 언니한테 갔다 왔어. 형부한테 당신 어디 일할 때 좀 없나 알아봐달라고 부탁도 하고. 아, 괜한 짓을 하고 그래. 학교 선생님인 형님이 무슨 힘이 있는데. 그래도 형부 발 넓잖아. 형부 친구 중에 잘 나가는 사람 많어. 걱정 마. 나도 친구 있어. 상엽이가 참치 횟집을 해보라고 했다고. 돈이 어디 있어? 참치 횟집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. 어? 돈 없이 그냥 몸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나도 하겠다. 상엽이가 5천 정도 빌려준댔어. 재경이가 모르는 비상금이래. 에이, 5천 갖고 횟집이 돼? 그것도 참치 횟집이? 여보, 우리 이 아파트 담보로 잡히면은 최소한 2억은 대출받을 수 있을 거야, 그치? 나보고 또 이자 갚으면서 살라고? 난 절대 못해. 안 해. 아, 잘 되면 아무 문제 없잖아. 보장 받아놨어? 어? 이번엔 당신 일 잘 되게 저 위에 계신 분이 힘 좀 써주신대? 여보, 취직은 무리야. 아, 그렇다면 그냥 가만 앉아 놓을 순 없는 노릇이고 뭐든 해야 될 거 아니야. 그러니까 돈 안 되는 일을 찾아보라고. 대리기사 어때? 아, 대리기사는 뭐 아무나 하나. 나같이 잠하는 사람은 못해. 그러면 아파트 경비는? 여보, 그러지 말고 이번 한 번만 나 좀 도와줘, 응? 아니, 상엽이 성의도 있고 이게 내 마지막 기회란 말이야. 그렇게까지 자신 있으면 당신 혼자 돈 구해서 해봐. 대신 우리 친정의 돈 얘기 입도 뻥긋하지 마. 아무도 당신 신용 안 하니까 괜히 당신만 상처받아. 그 꼴 봐야 하는 나도 할 짓이 아니고. 저기 재경이한테 얘기하면. 누구? 희주 엄마? 절대 안 돼. 옛날에 당신 소송 당했을 때 내가 돈 좀 빌리러 갔다가 얼마나 모욕을 당한 줄 알아? 못 받을 줄 뻔히 알면서 돈 빌려주는 바보가 어딨냐고? 내 손바닥에 10만 원 쥐어주더라. 지금이라고 뭐 달라졌을 것 같아. 희주 엄마한테 동냥 몇 푼 받을 생각 아니면 아이의 돈 얘기는 꺼내지도 말어. 아, 남편이 뭘 해보겠다고 하면 응원은 못할 망정 저부터 치냐? 가능성이 들리나 일을 한다고 해야 박수를 치든 응원을 하든 할 거 아니야. 아이씨.